러시아 사람들이 거주하던 전통 가옥들을 재현해 놓은 탈츠 목조 건축 박물관이 서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17세기에 카자크족에 의해 세워진 일리무스키 요새의 정문, 스파스키의 대문이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 당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무기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 있는데 옷 하나의 무게가 10kg이 넘는다는 철갑옷이 인상적이었다. 나무로 지어진 이 요새가 과연 적의 침입을 막았을까 싶었지만 요새는 그렇게 340년의 세월 동안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스파스키의 문 옆에는 1679년에 건축된 작은 예배당 카잔스카야 교회가 있다. 원래 우스티 일림스카바라는 곳에 있었는데 잦은 홍수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왔고 지금까지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러시아의 전통 목조주택 40여 동을 전시하고 있는 탈츠 박물관엔 과거 러시아인들이 살았던 이즈바라는 형식의 나무집도 볼 수 있었다. 건물에서 가구, 생활도구까지 모두가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다. 그 중에는 낯익은 물건, 맷돌도 있었다. 우리 맷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마저도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관람객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경내를 구경하다 무언가를 팔고 있는 가판대를 발견하니 내심 반가웠다. 아기자기한 손거울에서부터 나무빗, 작은 상자들까지 목조주택 박물관답게 하나같이 나무로 만든 공예품들을 팔고 있었다. Это из коры березы делают, березы. Из коры березы. Потом наносят рисунок. Это символ Байкала, Байкальская верфь. 자작나무 껍질은 100년 이상 썩지도 않고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관 용기며 컵을 만드는데 더없이 좋은 재료라고 한다.